난소 기능 저하가 있으며 또세 번의 시험 관 후에 다시 난자 채취를 앞두고 계시는 분이시군요. 세 번의 이식에 모두 수치가 나왔지만은 이후에는 착상 실패로 연결되셨었고요. 만약 세번 정도 모두 수치가 일정 이상 나왔지만 임신으로 연결되지 않았다면 착상에 있어 문제점을 파악을 해야 합니다. 반드시. 착상에 영향을 줄수 있는 요소에 대한 검사로는 반복 착상 실패 검사, 습관성 유산에 대한 검사 등의 이름으로 붙여진 검사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크게는 두 가지 갈래로 나뉘는데 면역력에 대한 검사와 혈액 응고성에 대한 검사입니다. 면역력은 NK세포로 대별되는 수치를 검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외부에서 들어온 물질을 비야 내가 아니라고 인지하고 면역력을 발휘해서 공격을 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배아세포는 몸에서 공격하지 않는 내 거라고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배아를 내 몸세포가 아닌 것으로 인지를 하고 공격을 하게 되면 배아는 착상하지 못하고 유산을 일으키게 됩니다. 혈액 응고성에 대한 검사는 항인지질 항체를 검사하는 것인데 쉽게 표현하면은 혈액이 굳기 쉬운 상태여서 태반과 자궁 사이에 가느다란 혈관이 자꾸 막혀서 배아에게 올바른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이 불가능해지면서 배아가 생존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두 가지를 검사했을 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올 경우에는 면역글로불린 주사 아니면 헤파린 주사 등을 통해서 착상을 시도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면역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여러 이유로 인해서 우리 몸 조절 면역 체계가 잘 작동되지 않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이를 교정해서 건강한 상태에서 이식을 진행하는 것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몸 면역 조절 체계에 가장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는 규칙적이고 충분한 수면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너무 기름지지도 않고 너무 부족하지도 않으며 충분한 채소를 포함한 좋은 영양의 섭취도 중요합니다. 낮 시간에 일광 노출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침출을 위시한 한방 치료가 이런 면역의 조절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주사와 이식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생활 건강과 또 치료를 통해서 컨디션의 조절에 각별히 유의를 하면서 이번에는 꼭 임신에 성공하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